뉴욕 프로가 이제 3주 정도 지났는데 좀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. 3주 동안 이제 밀린 수업하고 이제 애기들 뒤치다거리하고 이제 좀 후회 속에 살았죠. 프로 데뷔였다고 하면 이제 몬스터짐 프로지만 네네. 그걸 넘어서서 이제 해외 프로쇼를 이제 두 번째 뛰었는데 네네. 지난 텍사스 프로 때와 이번 뉴욕 프로 때를 이제 대조해 봤을 때 어떤 네네. 점이 가장 크게 변했다고 생각하시는지.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다음번에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게 생겼거든요.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심사 처음에 이제 예선전이라고 하나? 예선전 같이 이제 심사를 하는데 한 명씩 나와가지고 하잖아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람이 4번 포에 자신이 없다. 그럼 굳이 4번을 안 잡고 5번을 잡고 백을 한 번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좀 좋은 거를 장점을 많이 보여주면은 뭐 서드 콜 불릴 것도 세컨드 불릴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번에는 굳이 이제 만약에 내가 자신 없는 부위가 있으면은 이제 뭐 자신 있게 만들긴 해야 되겠지만 자신이 없으면 굳이 안 보여도 되겠다.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이제 패트릭 투어랑 호흡을 네. 맞췄는데 네네. 패트릭 투어와의 호흡은 어땠고 앞으로도 패트릭 투어랑 좀 함께 하실 생각이신지도 궁금합니다. 패트릭 투어가 개인적으로 이제 관리나 이런 측면 다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가 조금 이제 의사소통이 좀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 선수들은 이제 보통 이제 앞에보다 뒤쪽이 더 스킨이 얇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. 근데 동양인이 그런지 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저희 뭐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가 좋고 뒤쪽이 스킨이 좀 두껍고 그러는데 앞에 쪽을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수분 조절이나 뭘 짜면은 항상 이제 이번에 느낀 게 수분이 아직 좀 덜 빠졌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어필을 하고 이제 그런 점을 좀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운동 같은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제 운동을 배웠을 때 좀 운동량이 좀 많잖아요 보면은 이제 옛날 선수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예. 관절 같은 데가 많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외국 코치들을 받아보면 운동량이 조금 적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휴식이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에는 하루에 운동 두 번씩 하고 이제 일요일만 쉬거나 아니면 일요일도 운동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를 운동을 쉬어주니까 관절 같은 부분이 좀 회복이 되니까 제가 나중에 운동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건강 측면에서는 좀 지금 코치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더 나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좀 더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것 같아서 아직은 조금 더 하려고 해서 지금 재계약을 좀 하긴 했거든요. 그래서 해서 이제 앞으로 일단은 재계약한다고 말을 하니까 이제 시합 끝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식단 보내고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그런 걸 좀 짜고 있거든요 지금. 올해도 한번 시합 계획이 추가적으로 있을까요?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시합 때 수분 조절을 거의 안 하고 올라갔어요. 이제 미스가 났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전날 물을 2리터를 먹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앞에 스킨 상태는 이제 나쁘지가 않으니까 물 2리터를 먹었는데 뒤쪽이 좀 많이 수분감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세컨드 콜을 불렸을 때도 세컨드 콜에서 중앙에 있다가 뒤쪽으로 돌았을 때 이제 뒤로 밀린 게 있었는데 그게 저는 이제 뒤쪽 스킨 상태 때문에 많이 그렇다고 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1번이 이제 오픈이잖아요. 근데 그래도 이번 수분 조절이나 이런 거 한 번 더 맞춰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제 좀 여건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그거는 이제 차후에 이제 한두 달 있다가 더 생각해 볼 생각이에요. 그냥 이번 시즌을 그럼 돌아봤을 때 네. 이제 다음 시즌을 위해서 가장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후면부가 맞습니까? 네, 후면부도 후면부고 이제 평상시에 이제 관리 이게 좀 포커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. 평상시에도 좀 맞게 좀 일반식을 먹거나 네네. 보디빌딩 외적으로 좀 일반인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비시즌에도 보디빌더처럼 계속 네 예. 그냥 외국 프로 진짜 선수들처럼 예. 항상 비시즌에도 이제 어느 정도의 내가 시합 나가겠다 하면 12주 안에 몸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이 지방 어느 정도 관리가 좀 돼야지 제가 12주 안에
작년보다 좀 더 완성도 있는 몸이 나올 것 같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신 아닌 확신이 들더라고요 보니까. 뉴욕 프로를 또 많은 분들께서 밤새서 네. 또 시청해 주시고 하셨거든요. 네. 그 구독자분들이나 보디빌딩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은 스킨 작업도 더 하고 이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조금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이번에는 이제 뭐 세컨드 콜이었지만 내년에 시합을 뛴다면은 무조건 이제 퍼스트 콜로 불릴 수 있게 이제 5등 안에 진입할 수 있게 이제 노력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네, 장원희 선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